나무를 껴안은 자세로 사망했어요. 몸부림을 친 듯이 손과 발 얼굴에 말도 못하게 긁힌 자국이 있고요. 예, 예, 예. 결국은 봤더니 이 새끼가 소리 못 지르게 입에다가 또 재갈까지 물려놨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쳐죽일 놈이 어디냐고 이런 놈들이. 걔는 악마같이 생겼다. 안경을 쓰고 있으나 안경 속에 눈이 섬뜩한 놈이다. 항상 볼 때마다.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당당 때문에 아시죠? 그 사장님이 만든 신제품인데요. 이 흑염소 진액도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어보면 아시는데요. 요즘 흑염소가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값이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그냥 염소를 쓰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흑염소 진액은 100% 국내산 흑염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인공사육이 아닌 자연 방목형으로 키운 흑염소의 육골을 통째로 넣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흑염소하고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발효된 녹용, 6년근 홍삼, 백수호, 가시오가피 등 뭐 한 15가지 종류의 국내산 귀한 그 한약 재료들을 넣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성들한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하고 지금 아내한테 줘서 시식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봉지 정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진한 맛에다가 한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목 넘김이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흑염소는 뭐 특히 아기 갖기 전이나 출산 후에 보양식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지방 고단백이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질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한번 사서 드셔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특히 저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리 사건을의 몰에서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또 일주일분을 사은품으로 증정해 준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하고 네. 90년대 94-5년도 하면은 염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겠습니까? 94-5년대 94.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물론 뭐 IMF 뭐 네. 이거 저 그 계산해가지고 경제사범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그 즈음에 제일 많았던 게 인신매매예요. 네, 그때 제 대학 네? 다니고 있었잖아요. 인신매매. 네, 맨날 뉴스 인신매매 해가지고 여성들 그 봉고차 슬 거기다가 태워서 섬에 팔아먹고 네. 막 술집에 팔아먹고 유일락가에 팔아먹고 그런 거 많을 때 그때 또 같이 있었던 게 애들 미성년자 약취, 납치, 유괴 이게 또 한참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지. 예, 그 즈음 사건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 털어버리려고. 아,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초등학생 내지는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네. 유괴해서 이거 범행했던 놈들, 현재 살아있는 사형수 3마리 다, 네. 정리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아유. 첫 번째 꼭지 갈게요. 챕터를 네. 3개로 나눴거든요. 네, 네, 네. 첫 번째 꼭지가 95년도 사건 맞습니다. 네, 네. 1995년 4월 18일입니다. 아유, 옛날 95년 4월 18일 날 그날이 이제 화요일인데요. 예, 예 30년인가. 순천시 서면 선평 삼거리라고 해요. 선평 삼거리. 네. 선평 삼거리에서 하교하던 김군이 있어요. 예. 그 당시 11살입니다. 네. 그 김군하고 그다음에 13살 먹은 하양. 이 그러니까 남자의 11살짜리 하나, 여자의 13살짜리 하나를 범인 두 놈이 이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6학년 학생이었는데. 예. 그래, 그러면 요 놈들 이름은 그냥 얘기해 주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성태수, 그 다음에 서동원. 서동원. 예. 뭐 다 알려진 거니까요. 네. 요 두 놈이 납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체로 여자애들을 납치를 했다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예. 팔아먹고 이러려고. 예. 예. 근데 요 남자의 김군 11살짜리가 하나 껴있잖아요. 네. 얘는 왜 납치했냐면 얘도 여자애로 착각한 거예요. 아 예쁘장하게 생겨서 네 여자애로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왜 바가지 머리라고 그래요. 예, 옛날에 그랬죠. 저도 네?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남자애를 납치해버린 겁니다. 그 왜 납치한 거예요? 이 두 새끼들 다방 같은 데 팔아먹으려고. 다방에 애를?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방은 티켓 다방이 굉장히 많이 그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섬 쪽이나 저런 멀찌감치 가면은
저 윤락가 있잖아요. 네. 성매매 업소 같은데 이런 데 팔아쳐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아예 이놈들은 이제 영리 목적의 납치죠. 네, 네. 두 명을 납치한 거는 이제 다방에다가 자기들은 팔아 먹으려고. 그러려고 납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납치해 놓고 보니까 김군이 남자애, 남자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지들끼리 화 엄청 냈대요. 그리고 실망도 많이 하고. 아 남자. 걔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그 김군의 양팔을 묶어요. 묶고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살해합니다. 귀찮은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애를 놔준 데지 왜 죽여. 그런데 놔주는 것도 이제 자기들 얼굴을 봤으니까. 아무리 어린애라도 자기들 얼굴을 봤으니까 저 놔주면 검거될까 봐. 그리고 같이 납치된 애가 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 아이를 죽였는데 죽여가지고요. 그 인근에 있는 댐 절벽에서 시신 그냥 굴러 떨어뜨려 가지고 유기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 이거 천인공날 놈들이네. 그래 놓고 이제 애는, 그 남자애는 이제 김군은 살해하고 네. 하양을 이제 다방에 팔아먹으려고 다방 업주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데 다방 업주들이 이렇게 보니까 13살짜리 여자애잖아. 너무 어리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거절을 해서 못 팔았어요. 그럼 실제로 이때 사람 팔려고 했단 얘기네. 그러면 시도도 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팔려고 갔다 실패, 팔려고 갔다 실패한 게 13일이에요. 그 13일 동안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나쁜 짓 했겠죠. 네, 성폭행도 한 거예요. 두 놈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연신 돌아다니면서 다방에 팔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안 된 거야 이게. 못 팔았어. 그 두 놈이잖아요. 성태수하고 서동원이. 네. 이 두 놈이 이제 그렇게 못 팔고 있다가 자 여관에 투숙을 했어요 이제. 다음 날 딴 데 가기로 하고 여관에 투숙을 한 거예요. 네. 투숙을 했는데 성태수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이씨 나 혼자 여자애 몰래 끌고 가서 팔아먹는 게 낫겠어. 돈 다. 거기도 또 배신을 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서동원이를 이제 자고 있을 때 서동원이가 예, 예. 몰래 이 저 이 하양을 지가 데리고 도망가요. 성태수가. 성태수가. 그럼 지금 서동원이 남겨놓고 그냥.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전남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도주를 해요. 예. 5월 1일이 됐는데 성태수가 담배를 사려고 이제 어떤 휴게소로 가요. 아, 휴게소로요? 이제 애 데리고 팔로 돌아다니다가 휴게소로 갔는데 가게 주인이 성태수가 데리고 온 하양을 보면서 그때도 그런 신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납치되면, 주위가 네. 환기가 많이 되고 있을 네, 때예요. 네, 네. 휴게소 주인이 굉장히 그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 휴게소 주인이 하양을 이렇게 보고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애가 이상하잖아요. 주눅이 들어있고. 이렇게 얼어 있겠지.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하양한테 네.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성태수가 왜 말시키냐고 그러는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 있어봐 너 이름 뭐야 이러면서 애한테 꼬치꼬치 휴게소 주인이 물어보니까 성태수 이 새끼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딱 꺼내요. 칼을 딱 꺼내갖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뭐 자꾸 애 붙들고 물어보고 그래. 도둑이 재발전인 거죠. 예. 그런데 이 휴게소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휴게소 주인인데. 뭐 이 새끼야. 칼 들어. 그 가게에 있던 야구방망이 딱 들었어요. 뭐 있었겠지 자기도. 그거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네.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저항을 했어요. 칼 들은 놈하고. 보니까 야구방망이 이기지. 네, 이게 성태수 이 새끼가 쫄았어. 그리고 시끄러워지면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가 걸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양을 놔두고 지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우 다행이네. 그 하양을 거기 놔둔 거예요. 구출돼 버린 거예요 하양이. 아, 이 진짜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네. 바로 112에 신고한 겁니다. 야.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천원이다 진짜.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하양을 구조하고 예. 거기서 바로 긴급 배치를 발령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쫙 깔아버린 거지 예, 경찰 순식간에. 예, 예. 그리고 그 인근에서 성태수 이 새끼를 검거한 거예요. 미처 많이 도망 못 간 거죠 이 새끼가. 그래서 경찰보다는 이 휴게소 사장님이 나시. 아유 대단한 분이에요. 좀 이따 그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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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자 성태수 잡아오니까 바로 경찰이 쫓았겠지. 이 시기에 아마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예, 내가 모르긴 해도. 예, 예. 졸졸졸졸 부었겠죠. 없는 사실도 부를 판인데. 예. 공범 서동원이를 부른 겁니다. 서동원이를. 그래서 서동원이 인적사항 인상착의가 딱 나와요. 예. 혼자 한 건 아니다. 둘이 한 건 아닌지 다 예.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뿌립니다. 저는 이 사건 기억나요. 그리고 이틀 만에 예. 시민들의 제보로 서동원이 잡힙니다. 아유. 그리고 이 두 놈 이거 잡히자마자 아까 먼저 죽인
김군이죠. 네, 네. 김군 시신도 수습을 합니다. 그제서 발견됐네. 네. 아유, 안타까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대략 개요고요. 예. 그러면 서동원이하고 성태수 이 두 놈은 어떤 관계냐? 그렇죠. 예. 얘들은 1986년도에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아, 빵동기예요? 예, 똥이에요. 똥들끼리 뭉친 거예요. 아하. 성태수는 196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5살이에요. 네. 전남 여천시 호명동에 사는 놈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동훈이라는 놈은 69년생이 9살 차이에요.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예, 그 당시 26살. 그러니까 서동훈이 놔두고 저희 성태수가 도망간 거예요. 네. 이 서동훈이는 그 집이 어디냐면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놈이에요. 바로 옆이네. 얘들 둘이 네. 빵에서 고향도 갔겠다. 네. 같은 빵 동기겠다. 형동생 하면서 엄청 친해진 겁니다. 이 두 새끼가. 네. 그리고 95년 4월 달에 이것들이 출소를 해요. 아, 출소했고요.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정과가 있으니까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빨간 줄 옛날 말로. 빨간 줄 가가지고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지들끼리 이제 가끔씩 형 동생 빵에서 엄청 친했었으니까 가끔씩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사냐, 나는 어떻게 살고, 야 씨 우리는 정과자라고 일자리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사회에 불만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항상 하는 거 이제 우리 한탕 탱기자 우리도 우리도 뭐 한탕 해가지고 사람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 그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새끼들 맞아요. 그 얘기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태수가 서동원이를 꼬십니다. 형이잖아요 성태수가.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다방에다가 우리가 여자애들을 납치해다가 팔아먹고 한탕 하자. 그때 그게 막 유행할 때니까 못된 놈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서동훈 이 새끼는 다방에서 쎄빠지게 청소하고 일해봐야 밥만 먹여줘.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 네. 월급도 작고. 네. 그러던 중에 그 형이 성태수가 한번 애들 납치해갖고 다방에 팔고 한탕 해자 그러니까 네, 네, 네. 오케이 한 겁니다. 오케이. 응. 이렇게 똥들이 이 모의하고 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떡하냐. 근데 이제 얘들이 딱 이제 계획을 짜요. 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을 선택해서 여학생을 납치하기로 했어요. 시골로. 도시는 납치하다가 보는 눈이 많고 그렇죠. 추적당하기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한적한 시골 쪽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1차로 납치한 게 이제 그 아까 그 내용이라는데 95년 4월 18일 날 아까 그 맞잖아요. 그러나. 17시 30분이에요. 학교가 파한 시간이죠. 그러네요. 17시 30분경에 전남 순천시 서면 아까 얘기했던 선평 삼거리. 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3살 하양을 먼저 낚아채. 중학생을 먼저 낚아채구나. 예, 예. 그러고 갔었으면 하양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 더 하자. 그 인근에 11살짜리 김군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걔가 바가지 머리하고 이쁘장하게 옷 입고 가니까 네. 야 저것도 실차. 걔도 낚아채갖고 차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 사람을 낚아챈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저 김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컸대요. 등치. 아. 그래서 하양을 납치해보니까 너무 조만해 중학교 1학년이라 야 얘 이거 물건 되겠어? 좀 여고생 하자 고등학생. 그러니까 보니까 멀찌감치해서 보는데 바가지 머리하고 애가 좀 제법 크거든. 야 저거 여고생 맞아. 저거다. 지나가면서 낚아챈 거예요. 그런데 낚아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던 게 키만 큰 거. 네. 자 납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딱 납치해보니까 덩치만 큰 초등학생이야. 네. 거기다가 남자애야. 여기에서 이제 성태수가 짜증이 확 났어. 야 이 새끼 똑바로 봐야지. 서동원이한테. 네. 이게 뭐야 인마 이게 지금 남자애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놔주시죠. 놔주면 마 우리 얼굴 얘가 다 봤는데. 얼굴 다 봤는데. 야 후한은 없애야 돼. 이러면서 성태수 이 새끼가 김군을 그 옆구리를 칼로 찔러갖고 차 안에서 살인합니다. 잔인한 새끼. 정말 잔인한 새끼예요. 그걸 죽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순천 인근에 있는 그 상사 때문에 상사 네, 때문에 예. 상사 때문에다가 그 위에서 굴려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5월 19일 06시 30분 새벽에. 아유.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이 어린애를 말이야. 예. 성태수 이 새끼 경찰이 검거돼 갖고 그 죽인 거 경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자인 거 알고 풀어주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막 김군이 소리 지르면서 반항해서 들킬 게 우려가 돼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여자애도 있었는데. 땅 납치된 애가 무슨 두 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맞아요. 한다고.
이건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걔는 죽여가지고 이 초등학생 남자애는 댐에 다 굴려버리고. 네. 자, 이제 하양.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하양은 납치했잖아. 얘를 데리고 전남 일대 다방을 돌아댕겨요. 사라고. 얘 얼마에 사라고. 진짜 미친놈들이. 어. 그런데 다방 업주들이 이 두 사람을 안 믿었어요. 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당시에 인신매매 형태로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인신매매 조직하고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업주들하고 은연 중에 묶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커넥션이 있었겠죠. 커넥션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체로 그걸 팔아서 그 넘기는 놈들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걔들이 아니면 안 믿어요. 그렇죠. 뭔 사고를 할지. 그 조직들이 딱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얘들은 그런 조직도 아닌 놈들이 와서 어린애 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하고 선이 닿았던 이런 그 융업수 업주들이 처음 보는 성태수 소동원인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모르겠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못 팔았던 거고요. 아유, 자, 못 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남 지역에 하여튼 어떤 그 한적한 뭐 다방 같은 데 팔으려고 네, 네. 가서 계속 그 저 어떻게 보면 입찰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녔죠. 어, 그 13일 동안 그러면서 계속 성폭행했고 이렇게 이제 하양을 성폭행하면서 다니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에 들어가서 내일 딴 데로 갈 거야 이제 못 팔아먹어서. 네. 그런데 성태수 요 새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하양이 물건인데 돈인데 서동원이랑 구태여 나눠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에이씨 도망가야겠다. 쓰레기네. 그래서 서동원이가 잘 때 네. 하양을 깨워가지고 걔를 데리고 빠져나와서 목포로 간 거야. 아 그래서 목포로 간 거예요. 네 목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뭐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검거됐을 때 내가 서동원이한테서 이제 하양을 구출한 거래. 서동원이가 호시탐탐 하양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일까 봐 내가 데리고 도망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성태수가. 말도 안 되니. 거짓말하고 있는 거이 새끼. 네. 그렇게 이제 차에 태우고 하양을 데리고 도망쳤잖아요. 성태수 이놈이. 도망가다가 5월 1일 날 00시 50분이에요. 그때가. 네. 네. 담배를 사러 갈 필요가 있었어. 새벽이네. 근데 차에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목포 국도변에 있는 한 휴게소. 그 은하수 휴게소예요. 아. 은하수 휴게소. 네. 그 사장님이 잡아준 거예요. 거기에 들린 거예요. 그때 하양도 데리고 갔는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애가 겁에 바짝 질려 있죠. 얼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보인 거예요. 이때 또 그런 신문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 네. 그러니까 성태수한테 먼저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죠? 딸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딸은 아닌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닮지도 않았구만.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양한테 바로 물어봐요. 네. 학생은 너 어디 사냐?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태수 이 새끼 열이 빡 받은 거야. 말 시키지 말라고요. 왜 말을 못 시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미 내가 볼 때는 이 은하수 휴게소 이 그 사장님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감 잡으신 거죠. 감 잡은 거예요. 초장에. 말로. 예, 맞아요. 그리고 벌써 야구방맹이도 준비하고 있던 분이니까 의협심도 있는 분이에요. 학생 어디 사냐고 자꾸 물어봐니까 이 새끼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칼을 딱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휴게소 주인이 이 새끼가 어디서 칼을 꺼내고 야구방망이 딱 그럼 야구방망이에요 칼부터 누가 이겨요? 다 야구방망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지 이 새끼가. 길이에는 못 당해요. 상황이 지가 불리하다고 느끼니까 성태수 이 새끼가 아이 그러고 소란 피우면 경찰 금방 출동하잖아. 네. 그러니까 하양 놔두고 냅다 뛴 거예요. 이거 진짜 천운입니다. 천운이다. 그 당시에 은하수 휴게소를 그 운영하시던 분 성함을 내가 알아냈어요. 네. 그 당시 46살이시거든요. 네. 신익천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정의롭고 이분 때문에 하양 살았어요. 평생의 은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겠네요. 이제 살아계시겠죠. 80도 안 되셨나 그 당시 46이니까. 80도 안 되셨는데. 뭐. 그래갖고 그 새끼 야구방망이로 내쫓고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배치돼가지고 예. 5월 1일 날 오후에 목포 유달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대요. 네. 그 인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성태수 새끼 경찰한테 딱 잡힌 거예요. 잡히고 거기서 추궁하니까 서동원이하고 같은 그런 짓 했다는 거 얘기했고 네,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김군도 같이 납치했다는 거 다 풀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이 상사댐으로 가갖고 그 댐에서 김군의 시신을 인양합니다. 아, 인양을 한 거죠? 물에가 집어넣었죠. 아유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공범 서동원이 새끼 인상착의 뭐 네, 인적상 네. 다 뽑아가지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틀 있다가 시민이 공중전화 앞에 서동원이 같이 생긴 새끼가 있다고 신고해가지고 아, 그냥 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놈은 그런 식으로 검거가 순식간에 됐어요. 에이. 됐는데 이놈들 이제 재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순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규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여덟 네. 살인. 살인 있잖아요. 네. 납치. 납치했죠. 인신매매 미수. 예. 그 인신매매 미수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체 유기.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성폭행, 특수강간. 특수강간이네. 그렇죠? 둘 다 사형구형했어요, 검찰이. 아. 이때는 이런 거 사형구형 당연히 합니다. 네, 네, 네. 사형구형 검찰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성태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 새끼. 아, 둘 다 사형했네. 쌍놈 새끼다. 자, 그런데 성태수가 네. 항소를 해요. 항소를요? 네. 항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네. 91년 8월 22일 부산하고 경남 동부 일대에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줬던 태풍 글래디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거에 지가 이 머리를 다쳐갖고 빡 갔대. 그래갖고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대가리입니다. 이게. 태풍까지 나와있네. 내 헤드가. 아이고.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니까요. 나 심신미약이니까 제발 사용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항소를 했어요. 그러나 항소심도 성태수가 범행을 주도한 점.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그 김군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네. 그런 것 등등으로 봐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 김군이 귀찮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을 살해한 점. 그게 무슨 죄야, 그게. 그러니까 어린애를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은 새끼 말이야. 그 다음에 여학생을 인신매매 하려고 했고 성폭행한 점 등등으로 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재판부가. 네. 그러면 사형 선고해버렸어요. 성태수는.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검찰은 두 놈 다 사형 구형했고. 네. 구형했는데. 그런데 성태수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서동원이는 무기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동원이는 항소 안 했어요. 무기로 됐다고. 그런데 예, 예. 성태수는 조금 전에 이제 항소했는데 안 받아들이 죽고 그냥 그대로 네. 네. 사형 선고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으니까 성태수 사형, 서동원이 무기. 무기네. 근데 짐작컨대 성태수는 지금 복역 중인 걸로 나오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네네. 서동원이는 안 나와요. 무기수명단에. 나갔지 않아 싶어요. 25년이 당연히 나갔나요?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를 놓고 구태여 따진다면 성태수는 김군을 죽일 때 개입한 놈은 아니잖아요. 성태수가 찔러서 죽였잖아. 그렇죠. 사체 유기할 때는 같이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무기를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태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안 하고 지금 있고요. 아마 서동원이는 나간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풍 글래디스 그걸 어떻게 핑계를 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91년 8월 20일인데 한반도를 강타한 제17호 태풍이라고 그러네요. 고3 때 유명한 태풍이었어요. 네, 본래 북동진해가지고 일본하고 맞아요. 한국 사이에 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을 예상했는데 네. 8월 23일 날 09시경에 북서진으로 바뀌면서 남해안에 상륙을 했고 지속적으로 북서진해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져나갔대요. 네. 이때 사상자가 103명. 날렸어요, 이때. 예. 네. 이재민이 2만 명. 네. 그리고 재산 피해가 2,357억 났던 네. 태풍 글래디스 예, 사건. 매매하고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근데 요거를 그 새끼가, 성태수가 내가 그때 태풍이 있을 때 대가리를 다쳤거든요. 뒤졌어야지, 그럼. 그렇게 핑계됐지만 안 됐던 거. 안 당했네. 예. 네. 그래서 이 새끼는 사형 집행이 안 됐는데 인신매매 관련된 법을 좀 볼게요. 네. 인신매매 관련된 거 보면 이제 유괴라고 하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해서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약취 이제 유괴라고 그러고요. 예. 속이고 유혹해서 하면 유인 이제 그 했다고 그러고 이걸 총칭해서 유괴라고 예, 해요. 예, 유괴라고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해서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거. 요거를 이제 인신매매라고 그러는데 1980년대 심했잖아요. 80년에서 90년 초반까지 네, 이거 엄청 심했어요. 우리 사회. 네, 계속 그때 납치됐다 풀려나온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네. 그때 그렇게 막 열병처럼 많이 퍼졌어요. 아유, 그때 진짜 미개했습니다. 진짜. 이 사건이 나온 거 이제 모티브 된 게 그놈 목소리.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이거는 2007년도에 이용호 군 사건 때 네. 그다음에 에덴의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2013년도 미국 영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외국에도 납치가 많았 예, 외국에도 그게 해요.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력. 네. 2020년도에 나온 오스트레일리아 영화인데 부력.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2012년도 오스트레일리아 그 더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그 중국 영화인데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 이것도 실화 기반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영화도 굉장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왜 1990년대 인신매매가 이렇게 성행했을까? 그렇게 이제 봤더니 네. 유괴보다 인신매매는 피해자 가족과 접촉이 거의 없어요. 아. 유괴에서 그러네. 그냥 데리고 가서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네. 납치하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 이거는 어렵잖아. 피해자 가족하고 접촉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팔아넘기고. 팔아넘기는 걸로 한 거예요. 또 팔고 또 팔고. 그다음에 90년대 아시다시피 CCTV 같은 거 없었죠. 거의.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매매 없어 사창가 네. 팔아넘기고 남성들도 많이 납치됐거든요. 남성들 어디 보냈겠습니까? 그때 멍텅구리배도 맞습니다. 예. 그거 저희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멍텅구리. 아마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잘 모를 무동력선. 거예요. 무동력선. 예. 무동력선 그 저 예. 멍텅구리 배에다가 가둬놓고 그다음에 염전 노예시키고 새우, 네. 새우잡이시키고 원영어선 네, 원영어선 태워가고 저 새우잡이시키고 예, 예. 남자들 그렇게 팔려갔다 온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쯤에 하여튼 여자는 납치되면 성매매 없어로 팔려가는 거고 남자는 납치되면 뭐 원영어선 타지 않으면 새우잡이 멍텅구리 배 염전 노예 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 그 당시에 이 조직 이었거든 이 새끼들. 네네.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돈이에요. 그러겠네. 잡아. 그렇게 다 돈으로 보였던 그런 시절이 노예상도 있었습니다. 아니고. 씨.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왜 남학생 여학생 구분 못했는가? 그 당시에 그 유행 추세가 어린 학생들 머리 스타일이 아까 내가 바가지 머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옷차림이 거의 남녀애들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때 유니섹스가 유행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 몰라서 그 김군 같은 경우도 덩치만 크니까 여고생인 네. 줄 알고 낚아채 했는데 네. 납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남학생인 거지. 에이. 먼저 하양을 납치했는데 하양을 납치해놓고 보니까 13살이 너무 여리여리한 거야. 표시가 나고 야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니까 야 고등 여고생 낙하채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여고생처럼 보이는 등치 큰 애가 지나가거든. 야 저기 있다. 그래서 김군을 낙하채자마자 차 안에서 지들끼리 아우씨 남자네 망했어 우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주고 도망가야지 이 새끼들 말이야. 못된 놈의 새끼들. 하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김군을 죽인 겁니다. 너무한다 진짜. 예, 김군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얼굴을 본 겁니다. 경찰도 조사할 때 그랬대요. 너 그거 왜 죽였어. 그건 보나마나 얼굴 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발살인했다고 뭐 계속 그 새끼들 떠들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우발살인 뭐 애가 너무 울고 반항해서 죽였다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성태수가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얼굴 봤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네, 네. 사형 확정인으로 그 저 등재돼 있는 성태수라는 놈 사건입니다. 이게. 네. 서동원이는 나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 사건 네. 이거 전용재 사건이에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전용재 네. 사건 유명합니다. 네. 전용재가 유괴 납치해서 죽인 아이가 이름이 강태민군이에요. 강태민군이 더 유명하죠. 강태민군 살인 사건 하면 다 알 겁니다. 네, 네, 네. 10월 28일 가을이죠. 네. 초등학교 3학년인 강태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 8살이에요. 8살. 강태민 군이 유괴당하고 발견은 언제 됐냐면 6일 뒤에 94년 11월 3일 날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예, 살해된 채. 아니,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이 범인을 잡았는데 그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7살의 전용재입니다. 전용재. 예, 전용재. 예. 얘는 어린이 유괴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고 결심을 하고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강군한테 접근을 해요. 아, 평소에 이렇게. 딱 찍고 있었어요. 예. 왜 그런데 강군한테 이놈이 접근을 했냐면 이 전용재가. 네네. 평소에 아이가 옷을 좀 잘 입고 댕겼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부잣집 아이로 이놈이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안산 소재의 아주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단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전용재 이놈이 범행 하루 전날 이제 강군한테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여줘요. 지 강아지. 개가 있었어요. 그 애들은 개 이렇게 보여주면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잖아. 네. 애견을 보여주면서 같이 놀게 해줘. 야, 강아지랑 놀아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데서 애 노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강태민 군이 그날 신났어.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도 보여주고 강아지하고 놀게도 해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그날 들어갔어. 네. 그 다음 날
또 만났지? 아, 그럼 이제 안면이 터졌잖아. 미리 작업을 했구나. 애완견 아저씨 아니야, 저 아저씨. 예, 예, 예. 어, 애완견 아저씨야. 그러니까 친해졌지. 인사도 했겠지. 그러니까 어, 너구나. 어, 어. 그러더니 아이고 너 귀엽다. 야, 너 장난감 하나 사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애는 믿으니까 탈 수 있지. 애는 어저께 그 저 강아지 아저씨잖아. 네. 아, 그 이 새끼가 모르고 있는 코란도에 덥석 탔어. 아, 참 어떡해. 코란도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6km 정도 떨어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모범산으로 끌고 가요. 네, 산으로. 산으로. 네. 가서 아이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참나무에다가요, 네. 손하고 발을 이렇게 묶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묶었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네, 껴안은 상태로요. 나무를 껴안은 네. 상태로 네, 네. 묶어놓고 네.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애한테는 미리 이제 집전화번 같은 거 다 알아놨죠. 네, 네. 3시간 뒤에 애한테서 알아낸 그 집전화번호로 협박전화 하는 거예요. 협박전화를.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네. 10월 28일 날 19시 50분. 저녁에요? 저녁 7시 50분경에 아들 몸값으로 3천만 원 준비해라. 3천만 원 준비해라. 이게 첫 번째 전화예요. 예, 예. 그리고 한동안 소식 없었어요. 예. 사람 미치는 거지 가족들은. 예, 예, 예. 10월 31일이에요. 3일 정도 지나서네요. 네. 10월 31일 날 아침 11시 반에 네. 돈 준비하고 있어? 태민이 잘 있어. 강태민이. 네. 내가 지정하는 문방구에 돈 갖다 놔라. 내가 지정하는 그 문방구에다 돈을 갖다 놔라. 네. 요게 10월 31일 11시 30분 전화예요. 그리고 또 그날 돈 갖다 놓으라고 해놓고 그날 소식 없다가 네. 그 다음 날이에요. 네. 11월 1일 날 오후에 청량리역에서 오후 4시 20분 발 경춘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편말, 제가 스프레이로 X자를 이렇게 편말에다가 네. 열차 타고 가다 보면 편말에다가 네. X자를 스프레이로 해놨대. 네. 그게 보이면 돈 뭉치를 거기 던져라.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11월 2일이 됐어요. 네. 그 다음 날 네. 오후 1시, 아, 30분이에요. 네. 그때는 또 다시 오후 4시 49분에 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그러니까 전날 한 거 미끼예요. 한번 시켜본 거예요. 예, 예. 경찰 추적 오나 안 오나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머리 썼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전화해갖고 오후 4시 49분 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남양주군을 통과할 지점에 네. 그 지점에 내가 X자로 표시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거기다 버리라는 거야. 돈 네. 던지라. 예, 예. 이거 경찰이 신고 접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서 11월 2일 날 18시 10분경에 네. 철길에서 돈을 찾는 정현 전용재 이 새끼를 잡은 겁니다. 하... 철길에서 두리멍거리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돈 찾고 있는 거야. 편말도 그러니까 확인했고. 던진 겁니다. 네, 편말도 확인했고. 편말 확인하고 돈 아니죠. 예. 해서 던진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경찰이 깔려갖고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돈 찾느라고 허부적거리는 새끼 잡은 거예요. 그렇게 검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애기죠. 애기죠. 예, 예. 애 어딨냐? 예. 이 새끼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모범산에다가 애를 참나무에 묶어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찾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월 28일 날 납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2일 날 잡았어요. 4일 뒤에. 네. 5일이네요. 30일. 5일이면 내가 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죠. 죽었겠죠. 이 정도면. 이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새끼도 있어. 묶어놓은 상태로 왔으면. 참나무에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 아니야. 네.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애는 모범산 그 영각사라는 절이 있대요. 네. 그 뒤에 있는 그 이 나무에 네. 자동차 커버를 또 덮어놨어. 묶어놓고 아, 위에다가. 묶어놓고. 자동차 커버를 덮어놨는데 그 커버에 쌓인 채 발견이 됐는데 네. 손과 발이 노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나무를 껴안은 자세로 사망했어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거요? 애가 보니까 몸부림을 친 듯이 손과 발, 얼굴에 말도 못하게 긁힌 자국이 예, 있고요. 예, 예. 결국은 봤더니 이 새끼가 소리 못 지르게 이렇게 묶은 상태에 입에다가 또 재갈까지 물려놨어요. 숨 못 쉬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그 호흡은 코로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게 맥히고 이렇게 눌린 상태에 꽉 있으면요 호흡 제대로 못해요. 못해요. 결국은 이 전용재 이 새끼가 묶어놓은 이 재갈 때문에 에. 당일날 바로 칠식사한 거예요. 그 커버도 씌우니까 그렇잖아요. 그 커버도 비닐커버까지 씌우니까 그러니까 이 강태민 군은 그 당일날 묶어놓은 당일날 부검해 보니까 당일날 질식사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새끼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 어?
이 범인 전용재 이 새끼는요. 네. 강원도 영월놈이에요.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영월에 살다가 가평,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컸고요. 네. 가평 공고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복무까지 마친 겁니다. 그리고는 이놈이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전자회사 공원으로 가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또 93년도에는 93년도 여름부터 94년도 1월까지 뭐 한 몇 개월 한 6개월 되네요. 네. 원양어선도 탔었고요. 그 돈 좀 벌었을 텐데 원양어선 탔어요.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안산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놈이. 아, 삐삐 대리점 이런 거.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데 9개월 만에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어린아이 유괴 납치해가지고 몸값 받으려고 이런 범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어린 강태민 군이 걸려들어가지고 비참하게 8살 불과 8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세상에 이거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산 한가운데 끌고 가서 이 세상에 이렇게 쳐 죽일 놈이 어디냐고 이런 놈들이. 전용재 이놈. 이 새끼 재판은요. 네. 바로 인정해서 미필적 고의에 한 살인죄 인정된다. 이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네. 지는 뭐 죽일 의사 없이 묶어놓기만 했다. 소리 못 지르게 재갈만 물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필적 네, 고의에 한 살인이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은 방금 치사죄다. 그리고 난 살인 아니다 이 얘기거든. 그리고 안 찾아갔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 네, 그렇지만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살인지. 1995년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고요. 역시 집행 안 된 거죠? 예, 이 새끼 사형 선고 받고도 집행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태수 어린애 납치해서 지금 죽인 놈들 성태수 사형 확정인. 네. 그다음에 이게 전용재 그 강태민 군 죽인 놈. 네, 예. 요 놈도 사형수. 요게 이제 두 개고요. 세 번째 거예요. 아, 이것도 시끄러웠어. 이거 이것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거 이 사건도. 네. 1994년 4월 26일입니다. 봄이네요. 예, 이거 봐. 94년도 벌써 두 건 났잖아요. 네. 94년 4월 26일 날 엄마 아빠한테 수학여행비를 받았어요. 조양인데 네. 11살 조양이에요. 그 5학년이야. 네. 5학년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 네, 졸업여행식으로 가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수학여행비 갖다 줘야 돼요 하니까 엄마가 3만 원을 준 거예요. 수학여행비 3만 원을. 네, 네. 그거를 조양이 손에 들고 가는 거를 보고 조양을 납치해요. 그 납치한 놈은 아까 조금 전에 바로 한 건 전용재였죠. 요 새끼는 전석재예요. 네. 이 새끼 전석재 이 새끼는 그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2범이에요. 싹수가 노라네. 거기다 무직이고 네. 이 새끼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지몸은 또 엄청 끔찍이 아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는 건강식품은 목숨 걸고 사 먹는데요. 네, 나쁜 놈도 이런 게 있어요. 막 사 먹고 연체료 독촉을 엄청 받는 거예요. 지몸 좋다고 막 사 먹고. 그리고 연체료는 돈 못 내니까 네. 독촉받고 네. 그래서 이때 범행을 결심한 거랍니다. 이 새끼는 범행을 참 희한한 새끼예요 이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조양은 이 3만 원을 왜 주머니 이런 데 안 넣냐면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손에 들고 가는 거 잊어버릴까 있어요. 봐 예. 이때 이놈이 접근을 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서 집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왜 이웃집 아저씨니까. 아 얘가 평소에 알았던 아저씨니까 그 조양은 평소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친 아저씨니까 의심 없이 좀 따라간 그렇지, 거야 착한 애가.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즉시 3만 원 뺏고 성폭행합니다. 아유, 나쁜 놈. 이 새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2범이라고. 네. 그리고 놔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모들이 애가 학교 가서 안 오거든. 실종 상태네. 실종 신고했어요. 아이고, 경찰에다가. 어떡하냐. 가족이 실종 신고했어요. 애가 타고 막 자기는 막 부모들이 그러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뜨리릭뜨리 몇 번 걸려갔대. 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다는 거야. 이 부모들이 미치는 거야. 미치는 미치죠, 거. 이거는. 자 이런 시간이 흘렀어요. 경찰에 네. 신고했죠. 네. 결국 이 새끼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네. 4월 30일 날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렇게 일은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제 암담했던 모양이죠. 네. 이 새끼가 지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한테? 예. 네. 그게 5월 1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여자애를 죽여가지고 장롱에 넣어놨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버지가 대신 시신 처리 좀 해주세요. 나는 무서워서 못 처리하겠어요. 기가 막혀. 자기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맨정신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건 큰일 났다 싶어갖고 예. 지 아들 알잖아 성추행범이라는 예, 거. 예, 예, 예. 이미 전과가 두 개나 있으니까. 예. 경찰에다 신고합니다. 잘했네.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네.
출동했을 때 이 전석재 이 새끼 이미 도망가고. 도망갔겠지. 도망가고 없는 거.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집을 이제 압수수색하다가 네. 장롱 속에서 입, 발, 네. 손에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는 머리에는 비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놨어. 아우 잔인하다. 그 상태인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런 상태 또 이불로 둘둘 말았어요. 네, 조양의 시신을 발견. 아기는 수학여행 가겠다고 기분 좋아갖고 지금 가서 등록비 내려는 건데 이 말이 돼 이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버지는 이제 이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네. 내 아들이지만 검거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아, 그렇게 해야죠.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5월 2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가 돼요. 이 새끼 예, 전석재가. 예, 예. 그래갖고 아버지가 만나자고 그래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오죠. 아, 예. 모 백화점 앞으로 유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석재를 경찰이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벌써 같이 나타나서 경찰하고 그 한 거 딱 검거되는 순간 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예. 범행 다 순순히 거기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석재는 검거가 되는데 네. 이놈한테 이제 왜 범행했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들고 가는 애를 봤는데 돈이 많은 집 아이라고 생각했대. 아, 3만 원씩 3만 원씩 들고 가니까 3만 큰 돈이니까. 초등학생이. 네. 아 이거 납치해가지고 돈 좀 뜯어내야겠다. 아, 처음에는 유괴에서. 그런 목적으로 애를 끌고 간 거예요. 지 집에. 유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이 새끼는 그 더러운 욕망이 먼저 샘솟았어요. 아동성폭행 이범인데. 강간 그 더러운 욕망. 아까 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 이범이잖아요. 네, 네. 그 집부터 하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고 또 알아보니까 부잣집에도 아니고 수학여행비거든 3만 원. 예, 예, 예. 이 새끼 아 이건 틀렸다. 돈 뜯어내는 건 이건 틀렸다. 자 강간은 잔뜩 해놨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 새끼는 95년도에 사형 판결 났습니다. 사형 제대로 받았네. 예. 그래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 새끼. 이것도 집행 안 된 거고. 안 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요번 저 대한민국 살인사건 시간에 찾아온 이 새꼭지는요 94년 95년경에 한참 우리나라에 인신 납치 매매 뭐 이런 게 유행할 때 그때 범행해서 미성년자들 희생시키고 그리고 검거된 새끼들 사형받은 새끼들 네. 근데 아직 집행 안 된 새끼들 안 됐죠. 그 세 마리를 네 마리 전밀히 얘기하면 네. 세 마리를 제가 지금 골라서 하는 거예요. 현재 수감 중에 있고요. 이놈하고 이 전석재 요 새끼하고 같이 수감돼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전한 게 있어요. 그 새끼는 악마같이 생겼대요. 악마같이 생겼다. 걔는 악마같이 생겼다. 안경을 쓰고 있으나 안경 속에 눈이 섬뜩한 놈이다. 항상 볼 때마다. 이 전석재가 그런 이 얼굴 유형이래요. 네. 지금 이 새끼는 교도소 내에서도 행실이 아주 나쁘답니다. 아, 막가는구나 그냥. 이게 막간. 네. 네. 아주 나, 저 행실이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납치 유괴 이걸로 사형 받아가지고 집행 안 된 세 마리가 요 새끼들입니다. 성태수 그다음에 전용재 전석재 안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이 세 놈은 이것들은 정말 이 사형이 집행돼야 할 놈들이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97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사형 집행되고 네, 안 했잖아요. 네, 그대로 안 했고. 그러면 이 새끼들은 94년, 95년 범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 3심을 가다 보니까 97년에 거의 이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97년도에 사형 집행 싹 했으니까 요 새끼들은 다음 순서야. 다음 순서네. 다음 순서인데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해버렸잖아. 해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 납치, 유괴해가지고 죽인 세 놈. 성태수, 전용재, 전석재. 요 세 마리는 사형 확정인 명단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수 명단에 들어가 네, 있는 네, 네. 미성년자 유괴 납치 살인 사건 범인들입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유괴 납치 사건은 그냥 제가 이걸로 우리 사건은 이걸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 그 어떻게 보면 사형수. 고놈들 중에 유괴 사건의 사형 확정인은 오늘로 이거 종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4년도 두 건, 네. 95년도 한 건, 세 건의 초등학생 미성년자 유괴 납치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받은 세 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받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어? 희생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 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청, 레몬청, 자몽청, 파인애플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건을의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이게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이제 우리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딱 타주셨는데 네. 맛있네 이거. 아,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네.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